아, 제가 이번에 타이틀곡이 두 개인데 뭐가 더 좋은지 선배님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고르면 이거로 가는 거야? 큰 기여를 해주시는 거죠. 네. 어, 그런 진짜? 네, 진짜로. Deja vu. 네. Yeah. 오! 에이티니가 좋아할 것 같아. 퍼포먼스 와이즈는. 오, 네, this is good. 오케이, 오케이. 어머머머머. 이게 훅을 들어야 돼요. 사비를 들어야 돼. 와우. 첫 번째 거는 비주얼의 퍼포먼스 위주로는 80s를 봤을 때는 퍼포먼스를 보잖아요. 근데 나는 노래를 들을 때는 두 번째 게 너무 기분이 좋아. 사비가 너무 귀에 꽂혀. Can't stop the feeling. Can't stop the feeling. 오! 나는 나도 하고 싶. 나는 왜 이거를 했냐? 나는 지금 이런 시대 때 이 우울한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있을 때 이런 밝은 음악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I like it. Turn up sunshine. Let's go, baby. Let's go. 아, 제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저기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홍중이가 네. 지금 라이브를 많이 한다고 또 특별히 목에 좋은 캔디를 줘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3일 날 그래, 그래. 새로운 앨범이 아, 나오는구나. 이제 형님이랑 같이 한 앨범에 이제 힘입어서 어. 이제 나온 앨범이랑 어. 보시면 오케이 오케이. 축하드려. 이터널 선샤인이야. 아, 이터널 선샤인 영화 봤니? 네, 네. 엄청 아, 좋아요. 그래. 재밌지. 아, 밴드를 좋아하겠다 이제. 몸 좋아야 되는 지금. 아, 몸 좋아야 돼. 운동해서 어. 낮이 익었어요. 아, 좋아졌어, 좋아졌어. 네, 좋아졌어. 데자뷰로. 데자뷰.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다른 곡이에요. 데자뷰. 아, 이거 데자뷰야 이름이? 작가 아주 완전 다른 곡이에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아, 일단 첫 느낌을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치? 네. 시각적으로는 아까 처음 게 좋은 거 같아. 아, 이 처음 거. 어. 처음 게 좀 시각적으로는 되게 새로워 보이긴 했어. 어. 어. 그러면은 선배님 생각대로 어. 아 이거 특별하는 거야? 아 그래 네. 저는 너무 둘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터널 선샤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 씁니다. 네. 되게 발전했어요. 저번 작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 그러게 많은 팬분들의 또 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 좋은 곡으로 네,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선정이 잘 돼서 네, 이번에 제가 대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하는데 이제 또 더블 타이틀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량한 거랑 청량한 거랑 그리고 되게 섹시한 거 두 곡 중에 이제 투표를 받고 있는데 선배님께서 직접 한번 저희 퍼포먼스 영상을 보시고 괜찮은 노래 있으시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일단 이게 데자뷰라는 곡이거든요. 어우 좋아. 이게 첫 번째. 바로 다음. 이게 조금 청량한 거예요. 좀 다 살랑살랑한. 야, 곡 색깔이 진짜 다르구나. 아, 네. 나는 사실. 나는. 80s라고 하면. 데자뷰가. 이번에 약간 데자뷰는. 섹시.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어, 네. 네. 아, 이거야. 지금 밀당이 너무 좋잖아. 그대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투표창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출. 네. 에이티즈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문별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제 타이틀곡 골라야 되는데 이제 두 곡 중에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직 선배님 취향으로. 아 진짜?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로지 선배님의 느낌으로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데자뷰입니다. 네. 오, 섹시하다.
여기가 이제 데자뷰고요. 바로 이제 이터널 선샤인. 노래 느낌이 아예 달라요. 어, 그리고 착장부터 색감이 청량 디즈. 어. 그 안무 구성이 좋네요, 이거는. 아, 맞아요. 어, 잘생겼다. 하니 원래 이렇게 귀여운 친구. 그래서 요 안에서 섹시가 그렇게 있네요. 멤버들에게 원래 내재돼 있던. 네. 제가 원래 조금 섹시.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 곡을 보셨는데 이제 저희가 투표 틀이 있어요. 이게 팬분들이랑 진짜 선배님들이 투표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두 곡이 느낌이 다르고 두 곡 다 이게 막 한 곡이 정말 안 좋으면 이게 확실할 텐데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안 했겠지만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투표한 건 뭐 밝히진 않겠지만 제가 투표한 건 일단 팬분들이 엄청 그냥 우와! 우와! 할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너무 팬이라서. 두 곡에 저희가 퍼포먼스 비디오를 1절까지 이렇게 좀 편집한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선배님 편하게 마음에 드시는 대로 그냥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많이 바뀌었네. 느낌이요. 어떻게 네. 많이 바뀌었네. 네. 진짜 어른. 굉장히 성숙한. 와, 팬들은 엄청 좋아하겠네. 다음 거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근데 두 곡 다 전작들하고 되게 다르다. 네, 맞습니다. 진짜 거의 도전 수준으로 다르네. 네. 나는 대전 훨씬 좋은데. 데자뷰. 데자뷰 좋아하실 줄 알았어. 아, 그래? 어, 좋다, 그게 다. 어, 이번에는 선으로 간다, 선으로. 네. 어, 선으로 갔네. 그동안에 뽀겠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어, 정확히 맞네. 정확히 맞네. 제출? 네. 아, 고마워. 네. 어, 내가 에이티즈와 함께, 우리 산이 우영이와 함께 늘 자주했으니까. 부대는 곳에서 볼 때가 그니까요. 네, 네. 너무 반가워요. 아, 그리고 니네 무대가 너무 멋있더라고. 매번 진짜 그냥 너희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기회가. 타이틀곡이 두 개인데 어떤 걸로 할지 정해주시는 선배님께서 정해주시는 또 니네도 귀신같이 나 어렸을 때 음악을 했던 놈인 걸 알고 좀 느낌이 달라, 오늘 진짜. 여기 약간 섹시한 느낌에. 오, 그래, 어, 섹시하다. 데자뷰! 청량한 노래인데,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터널 선샤인? 네. 요거 좀 귀여워요. 귀엽고 청량하고 약간. 저희도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너무 취향 차이여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 나는 그 ATJ 워낙 그 강렬한 무대를 좋아해서 그렇지. 나는 데자뷰. 아, 데자뷰. 나는 제출 눌러주시면 제출 따란. 네. 아,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재필. 가수 박현호입니다. 아, 저희가 사실 친구인데 제가 현호 씨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이 에이티즈 타이틀곡 투표를 같이 해달라고. 네. 자, 먼저 데자뷰. 어, 이름부터 좋은데 데자뷰? 오, 너무 섹시하시네. 아, 뭔가 되게 세련되고 안무가 근데 죽인다. 어, 민기 웰컴 투 민기.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어? 벌써 마음에 들어 일단.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뭐라 강렬함과 섹시함이 같이 공존하는 아. 그... 어 이번에 좀 약간 살짝 밝아졌어. 아, 퓨어 퓨어한데? 어 아까 강렬 섹시였는데 퓨어해졌어. 아이고 뭐야 약간 이게 올림픽대로나 차 타고 드라이브 밤에 드라이브 할 때 난 정했습니다. 아, 너 정했어? 난 정했습니다. 뭔가 나랑 같을 것 같은데? 어, 어. 나랑 정했습니다. 와 하나 아, 둘셋 대답이요. 와 달랐어. 자 하나를 뽑는다면 그래도 그래도 ATG니까 그래도 ATG니까 대답이요. 아! 그러면 저희는 대자뷰로 선택을 해서 바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유재필 박현호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ATG 파이팅. 그리고 현호도 파이팅. 저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유재필도 파이팅.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와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제가 요즘 영화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팀을 앨범도 준비하고 있어서 진짜 바빠요. 잘 보이죠? 푸릇푸릇한 거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팬분들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좋은데? 너무 예쁜데? 대자부 대자부 이런 거 같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런 거 나 이거 잠깐 한 번만 다시 하려고 해야겠다. 윤호 아니야? 네. 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 하셨나요? 네. 아유 윤호도 화이팅. 네, 저희 팀이요. 저는 H 우영입니다. 네, 아 이름 좋아. 저도 우영이에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타이틀곡이 두 개인데 네. 어, 투표를 받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지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힘이 딱 눈에 띄네. 아, 감사합니다. 어, 노래 좋다. 아. 이게 이터널 선샤인. 네. 완전히 다르네. 네. 어, 표정 좋다. 아, 감사합니다. 정우 형 딱 그 느낌을 보면 마지막 장면 보면 요건데. 아. 마음에 드시는 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에 거는 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강렬하고. 네. 뒤에 거는 좀 이렇게. 약간 소프트해서 조금 네. 더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른 곡은 네. 오늘부터 에이틴이 1일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제가 또 꼭 한번 배우고 싶었거든요. 아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이제 감사합니다. 아, 정우 형 군의 실물 진짜 대박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오늘 아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니, 아니에요. Hey guys, I'm Scott from Photonics, and I'm here to vote for the new AT song for their album. They have two choices, and it's up to us to decide which one we think is best. Discovered AT's about a year ago, and I just love their songs, their dancing, their whole vibe. It's Chef's Kiss. Oh wow, I already love. Their choreo is so impressive. It would take me like a full year to learn this. I also love that they kept it like simple, like the white psych with different colors coming up and they just dance and wear all white. That way it really shows how talented they are. All right, now I'm gonna watch Deja Vu. Oh yes, the formal attire, but make it fashion. Oh my God. Okay, this is a song that I would the last in my car. They're amazing. They're singers, they're dancers, polished. You can tell they've rehearsed a lot. They look dope. They're hot. I stan. It's really hard to choose between the two, but honestly, both of them are immaculate. It's a win-win situation. Whatever they pick is a good choice. But I'm gonna have to say I'm Team Deja Vu. Anyways, love you, ATs. It was so fun collabing with you. And if y'all wanna hear our collab, it's A Little Space featuring ATs by Pentatonix, and it's really fun, so go check that out. Bye, you guys.
안녕하세요. 웨이비의 노제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춤 진짜 잘 추신다. 저 이 곡 사비 한 번 너무 좋아요. 하나가 지금 기억에 남았어요, 이 곡. 춤 다들 왜 이렇게 잘 추시지? 솔직하게 이건 취향 차이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기억도 많이 남고 되게 듣기에 좋고 멋있다라고 느낀 거는 뭐 두 개 다 멋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들 너무 춤을 잘 추세요. 제가 끝났습니다. 일단 퍼포먼스 비디오 너무 잘 봤고요. 사실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많이 강한 팀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이번 활동도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티즈 화이팅! 저희가 이번에 타이틀곡 네. 그 두 곡을 네. 네, 두 곡 중에 한 곡을 선정을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노래고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노래. 네. 오! 이게 어떤데? 허! 이게 둘 다 유해면 청량 느낌. 오! 기가 막히네. 술 담당이네. 약간 깜찍이 담당입니다.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나 이거 좋아. 우리 반에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아, 예, 하나만. 여기서. 이걸 잊지 말래. 아, 이것도 멋있는데? 블락토테일입니다. 에이티즈 동생들 그 타이틀곡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소중한 한 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자뷰구나. 멋있다. 섹시한 그런 컨셉이구나. 뭔가 무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 어렵다. 뭔가 하나를 고르기는 어렵다. 상큼상큼한 그런 요소들이 있네. 오케이. 둘다 너무 좋은데? 컨셉으로 봤을 때는 데자뷰가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무대 구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터널 선샤인이 조금 더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투표. 너무 잘 봤습니다. 에이티즈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 비범입니다. 네, 오늘 에이티즈 퍼포먼스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러 왔는데요.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섹시한. 와. 뭔가 지금까지 에이티즈 친구들이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뭔가 농염한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뭔가 포인트 안무 이렇게 몸으로 웨이브하는. 와우. 이건 아예 느낌이 다르네요. 대자보랑. 청량. 와우. 뭔가 데자뷰는 섹시. 지금까지 에이티즈한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농염한
그 얼음미가 보였다면 이터널 선샤인은 좀 청량하고 소년소년하고 저 개인적인 픽은 네 이상 비범이었습니다. 에이티즈 화이팅!